지구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. 어르신들의 잠자는 미식 DNA를 깨워드리는 방송. 미식가 김보승, 미식가 이지원, 그리고 저희는 고요미식회입니다. 저는 이제 순두부찌개 먹었습니다. 뭘 먹지? 흑백이 제육 김치찌개 먹어. 아니 난 순두부찌개 먹겠어. 학생회가 2층에 순두부찌개는 질리다. 질린다고요? 질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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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질리다. 이제 다른 데 학식은 저희가 퍼먹는 그런 거잖아요. 거기는 이제 뚝배기 바로 갖다 주니까. 어머니가 해주는 순두부 고향의 맛이죠. 순두부가 정말 많았어요. 조개, 해산물도 있었고 고기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조개가 조금 비리긴 했는데 근데 정말 그 순두부찌개의 따뜻함에 정말 저는 혀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어요. 천연조미료를 끓인 것 같은 그런 순두부찌개의 맛이 났어요.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 순두부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.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정말 약간 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요? 저는 약간 음식점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밥을 무한리필 해주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네. 학생회관에서 저는 정말 순두부찌개가 맛있었어요. 밥을 한 공기를 더 먹고 싶었는데 거기는 밥을 돈 주고 사야 돼요. 천 원? 그게 정말 약간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거기서. 근데 버순 씨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. 약간 진상인데요? 아니요, 그 밥 얼마 한다고. 밥은 정말 약간 정으로 주는 거잖아요. 경상도 가면은 식당 가면은 밥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. 이렇게 지역 감정을 부각한다. 그럼 어떻게 지원 씨는 어떻게? 무슨 비빔밥인데? 아 저도 순두부찌개. 아닙니다. 저는 불고기 비빔밥. 볼매. 볼수록 매력 있는 음식? 처음에 먹을 때는 약간 민감한데 아니 제가 간에 좀 많이 민감합니다. 아. 약간 싱거운 것 같은데? 좀 덜 매워요. 근데 한 두 입 먹으니까 그렇게 막 싱겁다고 생각되지 않죠. 사실 저도 약간 조금 약하다고 느끼긴 했어요. 비빔밥 하면은 솔직히 저는 고추장 양념을 생각하는데 고추장 양념으로 맛을 낸 게 아니라 그 고기 양념 그 맛이 많이 나서. 역시 공감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거의 약간 고추장 양념이 아니잖아요. 그치, 고기 양념이죠. 이상한 고기 양념. 이상하다고? 아니 아니. 이상하진 아니, 않았어요. 양은 딱 적당하게. 내가 그때 어느 정도 적당. 근데 제가 딱 양을 말하자면 제가 원래 라면 3개에 밥까지 말아 먹는단 말이에요. 네. 그 정도로 먹는 사람인데 생야채 불고기 비빔밥은 정말 제가 먹어도 많습니다. 아니 정말요? 네. 생야채 불고기 비빔밥 진짜 너무 많아. 와 사람 너무 많다고. 양이 매우 적당해요. 저번에 정말 저랑 같이 나눠 먹은 적도 있습니다. 에? 그 정도는 아니죠. 저거 싹싹 긁어 먹었는데. 아, 빨리. 보승이 밥배가 적은 걸로 하고 라면가 큰 걸로 하고. 그리고 야채가 되게 싱싱했어요. 보승 씨가 학관 1층 건 되게 안 신선하다 그랬잖아요. 여기는 되게 신선하고 고기도 맛있고 전체적으로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어요. 양념 빼고. 맛은 저는 4.5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반찬의 맛이 조금 떨어졌어요. 지금 이 반찬은 좀 기대의 미달이었던 것 같아요. 반찬은 거기 항상 거의 고정이란 말이에요. 김치 단무지? 이상한 그 마카로니 샐러드 같은 거. 그리고 가끔씩 떡볶이 저희가 갔을 때 떡볶이 줬었고. 진짜요? 저 떡볶이 떡볶이 없을 때는 이상한 미역 줄기 같은 라면이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원래 오뎅을 좋아하는데 네. 거긴 거의 떡볶이 없었고. 저 떡 좋아해요. 떡 좋아하시고. 근데 이제 떡볶이 굉장히 차갑고. 아 그래요? 떡이 다 붙어 있고 약간 양념 맛도 그냥 밍밍했고. 역시 학과는 밍밍하다. 차가웠어요. 그리고 차갑다. 학과는 그냥 밍밍하고 차갑네. 아니 그냥 학과는 약간 뚝배기만 뜨겁고 나머지 차가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양성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약간 5개 깎아서 이제 4점 드리겠습니다. 3.8 이런 거 가능한가요? 간 때문에 조금 깎았고 저도 약간 그 국물 때문에 깎았고 네.
근데 좀 아쉬운 거는 항상 비빔밥 하면 국을 주는데 국이 항상 그 이상한 오뎅 국물 같은 거 MSG 맛이 나는 미소 된장국 같은 거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. 약간 이거 라면 2,000원이에요 3,800원에 이 비빔밥이면 가성비 그냥 이건 5개 항상 돈이 딸릴 때마다 가서 먹는 곳이 학생회관 2층 학식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절대 맛이 꿀리지 않는단 말이죠 가성비는 정말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2개 반? 그러니까 이게 비빔밥을 보면 괜찮아요 비빔밥을 보면 막 3개 반, 4개 줄 수 있는데 비빔밥 플러스 반찬 플러스 국물을 보면 확 떨어져요 거기 생야채 불고기 비빔밥에 계란 안 얹어주지 않나요? 제 생각으로는 계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죠? 그러니까 정말 약간 그럼 조금 깎을 필요 있다 아, 비빔밥의 핵심은 계란인데 그 반숙 계란 후라이인데 맞네 학생회관 가서 후라이팬에서 그럼 비빔밥만 봐도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내가 별 몇 개 줬지 방금? 몰라요 두 개 반 줬나? 네 정말? 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순두부찌개 안에 들어있는 구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반찬 구성 때문에 조금 깎아서 4점 오 제가 정말 박하네요. 정말 후하시고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넓히세요. 좀. 정말 천생 경고생이 아닐까. 가까웠고요. 학관 1층보다 더 깔끔해 보여요. 5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학식에 비해서 조금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아요.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자리 앉을 데도 없어가지고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랑 겸상을 할 때도 정말 많아가지고 저는 3개 반 드리겠습니다. 미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. 지금까지 골뱅이식이었습니다.